정재형 씨는 또 엄정화 씨랑 완전 절친이시니까 또 초대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. 신지미 씨 악기를 들고 나왔잖아요. 네. 이럴 땐 음악하는 분들한테 딱 공격당하기 좋아요. 딱 공격당하기 좋아요. 예. 네. 그 말은 아까 연주하는 모습에서 아 섹션을 어떻게 연주했나 지금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심사위원들이. 자, 저 친구가 지금 좋은 연주법을 했을까? 그런 부분들을 더 완벽하게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이 가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또 일이 안 좋은데. 좋습니다. 설마. 예, 유영석 씨가 어떤 결과를 내렸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. 자, 규영석 조 참가자들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재영 씨에게 도착해 있습니다. 오픈해 주시죠. 자, 과연 자 결과 발표해 주시죠. 어떨 것 같아? 왠지 두 분 붙으셨을 것 같아. 먼저 떠나지 말을 부른 주재우 씨. 받고는 싶었는데 떨어질 것 같았어요. 합격입니다. 오, 축하드립니다. 주재우 씨는 2라운드에 진출하시게 됐고요. 우와, 축하드립니다. 시간 속의 향기를 부른 추마정 씨. 약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제 이름이 나오기만 기다렸어요. 합격입니다. 합격입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. 네. 자, 그리고 우와. 신지민 씨가 남았습니다. 오! 오늘 잖아요? 오늘 잖아요? 지민 오빠가 약간 민감한. 그리고 신지민 씨가 남았습니다. 오늘 초대를 또 연주와 함께 멋지게 불러주신 신지민 씨. 네. 붙고 싶죠? 붙고 싶은데. 과연 새 가수 합격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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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아, 저게 베스트지. 자, 유영석 조는 세 팀 모두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. 예스! 뭐 음색이든 음정이든 어떤 곡의 감성이든 이런 것들이 작곡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한 곡에서 보여주지 못한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 필살기를 꼭 많은 분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